문자 폭탄을 받으신 건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한 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실은 웬만한 그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과연 할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문자 폭탄은 형사범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들어보는 내용은 지금 문자 폭탄 하루에 주말에 만통 문자로 받은 피해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의 얘기인데요. 조금만 들어보시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정도가 정말 고통스러울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보시죠. 네, 좀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 보내서 좀 괴롭혀서 이거 그좀 못하게 압박을 넣자 뭐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뭐 욕설과 비하, 그 다음에 또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더 큰, 큰뭐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특히 이제 여성원들한테 이제 성적 비하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도 왔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분석한 게 있다고요? 예, 저 이현주 의원실에서 지금 그 문자 폭탄 만 통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천 통 정도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2천 통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문자 폭탄이라고 할수 있겠냐?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100통, 200통 계속 보내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가해를 가하겠다. 이러한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족 가면 안둘 거야? 이런 얘기. 밤길 조심해, 뭐 이런 얘기들. 이거는 실제로 좀 형사범죄 아닌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현주 의원은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사실은 원했으면 벌써 이미 형사고소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국민에 대해서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로는 자제를 요청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사고소를 안 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우리가 말로, 여기 우리가 라이브로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모욕이나 그 어떤 그 명예훼손이 되지만, 문자로 보냈을 경우에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그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위해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말폭탄을 넘어서 협박에 대한 고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도 의정활동 하셨는데 의원실에 매일 전화하고 문자 막 5천 통, 만통 보내고 당신 가족 가만 안둘 거야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불편하죠. 또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더 말이 또안 여자가 되고, 의원이라고 성적 비하 성적 이런 비하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요, 문자 행동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현주 의원이 말하자면 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갔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에게 있어서도 뭐 물건의 하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해요. 과연 그 표현이 적절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적 비하를 하고 가족까지 에둘러서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 언어폭력을 한다는 거한 것은 굉장히 민주시민으로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구성원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손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 여당의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 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왜이 시간에 그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죠. 그렇게 너무 분하게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휴대폰으로 일하나요? 그냥 꺼놓고 다른 일 하시면 되죠. 그걸 왜 쳐다보면서 그렇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죠? 네.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성적 비하에다가 네 가족 가만 안 둬 이런 문자를 하루에 만 통, 주말에 만 통씩 받았다고 했더니
만통 받은 사람하고 반성을 해라. 외인 시간에 나한테 문자가 몰리는 거 반성을 해라.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말 뒤집어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성적 비하 발언 내지는 그런 심한 문자를 받아도 싸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 보면은 문자 폭탄은 문자의 양을 얘기하지만 문자 행동은 용기 있는 실행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 말은 용기 있는 실행입니까? 용기 있는 실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한대 때려 주워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걸 용기 있게 실행을 하면 결국은 뭐죠? 쇠고랑 차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문자 그 자체로서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해는 단순한 그 어떤 정치적으로 바른 행동이 아니고 그것은 형사적인 범죄입니다. 형사적인 범죄를 계속 용기 있게 해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할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손혜영 의원이 조금 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한다라는 의도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직접 문자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이 먼저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 하자가 너무 심한 물건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가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다른 것들은 너무 욕설이 심해서 좀 말하기가 하고요. 너 같은 것은 하자 정도가 아니라 난지도에 10년쯤 묵혀 썩어버릴 그런 물건이다. 이게 뭐 방송에서 할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네. 방송대에서 할 정도가 이 정도다. 그런데 그 전에 뭐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하자 있는 물건, 뭐 좀 다소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 뭐 민주당 내분 사태 또 새누리당 내분 사태를 보면 이런 얘기 정도는 수타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좀 과하다 해서 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 좀 많은 분들 얘기는 당에도 싸다라는 쪽에 같은 동료 여성 의원이 저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너 반성해 너 당에도 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이런 이거는 네. 분명히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예. 참여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는 또 있겠죠.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SNS가 발달돼 있고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를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나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거의 뭐 만통 가까운 문자 폭탄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회방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손혜원은 이렇게 한번 좀 뒤집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문자를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게 문자 행동인지 아닌지를 이거 청소년들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손혜원 의원의 방식으로 교육을 과연 할 수 있겠는 이걸 교과서에 담아낼 수 있겠는가 매뉴얼로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한테는 뭐 청소년 네. 여러분 문자를 주말에 심한 적 섞어서 만통 보냅시다 만통 보내도 됩니까 아닌가를 청소년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나 이거를 교재화시켜서 만든다고 판단해 봤을 때는 아 무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아마 정상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수준에 좀 국한해갖고 손혜원 의원이 판단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의견을 좀 강하게 개진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문자를 보냈을 때 비교적 건전한 문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문자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욕설이나 비하 또 협박까지 있는 문자를 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사실 전부 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걱정도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참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어떤 그 요즘 SNS라든가 정부통신이 그 발달하면서 누구나 어떤 정치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번 특히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밝혔을 때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을 담아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건전한 비판 내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지금 그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만통 중에 8천 건은 아 우리 스스로도 이현조 의원 스스로도 이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한 20% 되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어떤 그 문구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 여성 비하 그리고 욕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80%에 대한 건전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납득하죠. 이 2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어떤 패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자제를 당부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은 충분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손혜연 의원이 댓글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람 안 죽습니다. 문자 폭탄이 사람 앞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자꾸 그렇게 문자 휴대전화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 우리 사회 참 악성 댓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몇 년 동안 네, 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꼬맹이들이 이런 걸 묻더라고요. 최진실 씨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아주 그 안 좋은 그 극단적인 댓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어떤 그 우울증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문자 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진 어떤 폭력성 이 부분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런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 이현주 의원 전화번호를 바꿨고요. 아, 저 바꿨고. 예. 그리고 뭐 여러 의원들이 사실 인사청문회 이후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좀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때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현주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어떤 예. 문자 폭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뭐 손혜원 의원이 말씀하신 휴대전화 끊어라 자꾸 문자 오면 이런 대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조금 도를 넘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의 단초에는 사실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들이 또 제시되어 있고요. 보실까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이 위장 전입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파트 다운 신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라는 네. 저것이 사실이면 굉장히 탈세, 세금을 안 내는 너무 자기 표절 이력. 이 부분은 뭐 본인도 좀 해명을 했고요. 부인의 강사 채용, 특혜 채용, 토익 점수가 안 되는데 채용된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있고 아들 금복무 의료, 금강보험료를 안 낸. 이렇게 보니까 뭐 온갖 게 다 있네요. 예, 뭐 사람의 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강경화 예.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요. 친척 집이라고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거짓 대명이었고 전 교장의 집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증여세 세금도 안 냈고 자녀에게 집을 주고 세금을 증여세 안 내는 부분 의혹. 딸 명의로 산 또 공용 산지 매입 의혹, 자녀 이중 국적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나 대한민국에 저 정도 연배되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저런 의혹들이 생길만 합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좀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는 좀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섯 가지 고위공직 원천 배제 사유라고 했는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4개 이상 이와 같은 것에 직접적으로 걸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 정도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논문 쓸 일도 얼마 많지도 않을 것이고 특히 보면은 특정 그 본인이 그 졸업했던 학교에 내 딸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무슨 뭐 위장 전입을 하고 네,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물론 뭐 두 분의 어떤 그 특히 강경화 후보자님도 어떤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서 쓸 정도로 그 능력이 출중한 것은 누구나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궤적 속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과연 담을 넘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인사 시스템을 바꿔서 자기가 어떤 현재 교수를 하든지 어떤 사회적인 직위상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자기 뱅크라든지 그런 어떤 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강경화라고 하는 분이 그냥 뭐 국회의장 비서관 보좌관 뭐 교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외교부 장관을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그냥 명망가들이 실제로 청문회 올려놓으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반인들이 조금 책임 있는 자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정말 좀 더 투명하고 또 강직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 남을 공격할 때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건 별일 아니다. 그러면 뭐 내로불남이라 그러나요, 요새? 나는 보면서 남은 이런 식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한 9년 동안 여당을 해놔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지금 현 여당인 민주당에보다 이 공격력이 훨씬 약한 거예요. 앞에 보면은 뭐 그 누구 아웃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도 여당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슬그머니 해서 밑으로 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시절의 씁쓸함도 느낄 수 있어서